아 이거 왜 이래? 왜 여기서 바뀐 거야? 참 어이가 없네. 왜? 진짜 어이가 없네. 왜? 아 인터페이스가 지금 여기서 바뀌었네. 팀플로? 네, 팀플로 바뀌었네. 그냥 시작할까? 뭐 어차피 보는 데는 시장 없으니까. 아 아까 1대1로 나오길래 안 바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. 아 오랜만에 방송해서 그런지 다 실수하네. 방송 터지고. 자, 일단 선수 소개부터 할게요. 자, 빨간색깔 마카롱 선수입니다. 그리고 하늘색깔 별에는 밤 선수고요.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폴네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보기 불편한데 이러면. 어 근데 마카롱 선수 벌써 일꾼이 일단 나가서 어 전진 이건 전진인 예 확인해 주고 전진 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. 제가 뭐 마카롱 선수는 연습 과정을 못 받고 네. 별의 는 밤 선수의 연습 과정을 봤는데 네. 우리 이 선수가 비드를 바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던 연습에서는 어 그 메카닉을 했거든요. 어 토스전에서요? 이 메카닉을 네. 준비해놓은 게 있는지 과연. 네. 아는 노트북. 어 오늘 연습 과정에서 이제 어 그 소울 팀의 주장이죠 다크시어 선수랑 연습을 하면서 네. 많이 혼났다고 해요. 못해서 혼난 건가요? 에 그 다크시어 선수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많이 혼났다고 해가지고 빌드를 바꿨을 수도 있겠네요. 과연. 반노떡을 출발하면서 바로 정착. 뭐 두 분 다 무난하게 하실 것 같네요 일단은. 저 투카스를 빨리 파주면서 두 번째 보호고. 아 분수공장을 약간 깊숙한 곳에 짓는 게 살짝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안 들키려고 정찰에 안 들키려고 일단 뒤쪽으로 지어지는 모습인데. 아 보호고 막혔어요. 어 살짝 늦었죠 이게 떨어졌고 식님은 그런 것만 보나 봐요. 다른 이런 거 봐야죠. 게임 내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니 이게 테란이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이게 테란이 이거 테란 뻥칠 거예요 아마. 근데 그런 것도 봐 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죠. 자 SCV 가는 태병, 곳이 더 눌러야지. 태프 4개에서 안 찍고 바로 테크 올리겠죠? 아, 네, 딱 제가 연습 과정 본 거랑 똑같네요. 아 그럼 메카닉입니까 이게?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. 그리고 이제 저쪽에 몰래 건물? 몰래 멀티? 그쵸 그쵸. 아, 이 멀티 어디에? 이쪽 아. 11시 쪽에 있죠 왔다 갔다. 아. 저희 아저씨 미니맵 안 보이세요? 안 보여요. 안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? 안 보여. 아. 미니맵은 잘 보셔야죠. 바이킹 하나 찍어주네요. 어 이거 내연자 대비용이겠죠 그러면? 저. 어, 해병도 지키면서 몰래 멀티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제 몰래 멀티를 토스가 예상할 수 있느냐? 근데 이게 토스가 그... 지금 관문 쫙 눌려서 공면사도 네, 오른 7차간? 어... 지금 뽑아주고 있는 바이킹이 이제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네요. 그렇죠. 공간기를 좀 불안하네. 되게 세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? 이게 진짜 콤보로 지뢰 한 방에 바이킹 하나 딱 맞히면 진짜 완전 베스트인데 네, 보통 정면으로 갈 건 아니기 때문에 네, 측면 쪽으로 가겠죠? 측면이나 뒷마당 쪽이라든지
거의 못 막을 수도 있겠는데요. 일꾼 안 찍고 계속 그냥 병력 지어 짜낼 것 같은데요. 막상 굉장히 클래식한 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렇죠. 테란이 생 서브를 했을 때 죽이는 빌드. 근데 테란이 탱크는 오히려 좀 막기가 힘들 것 같고. 그렇죠. 사이클로인 인기가 중요하죠. 사이클로이 나왔다. 반까마귀를 왜 뽑지? 일단 바이킹 위치는 좋아요. 저, 아, 너무 지뢰도 괜찮아. 저기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아, 그쵸. 근데 소환 내렸어요. 오, 이거 자동 포탑으로 점사해야죠. 점사. 오, 좋아. 나이스라뇨. 나이스라뇨. 순간 본신이 성마음이 나왔네요. 순간 본신. 아, 이러면서 탱크 한 개 가서 이쪽에 막을 수 있는 병력. 아, 이거. 와. 아, 저도 모르게 승마음이 튀어나와. 나이스. 아. 이거 의도치 않게 되게 깔끔하게 막혔죠, 그러면? 아, 피해가 거의 뭐 없었죠? 이렇게 되면? 나이스! 거의 나이스 샷 이 정도 느낌이었어요, 근데. 반까마귀가 굉장한 역할을 해줬고, 카도가 정면으로 가봤자 할 게 없어. 아, 이러면서 어? 관찰사까지 잡아주고, 반까마귀 있기 때문에 스캔도 아끼면서 바로 그냥 지게로버 떨굴 수 있겠고요. 아, 사도가 뒤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아,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뒤쪽에 뚫려있는 것도 아니라서 보호고로 또 시야도 바뀌고 네. 있죠. 이러면서 메카닉 준비. 이러면 몰래 멀티가 더더욱 탄력을 받죠. 그렇죠. 이쪽에 지게로버 쭉쭉 떨궈줄 수도 있겠고요. 자, 아, 보고 있죠. 이 탱크 하나만 아, 가도 되죠? 네,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. 분간기 한번 더 갑니다. 속도업이 된 건가요? 아닌가? 안 됐죠. 빨라 보여가지고. 아, 탱크 하나 어쩔 수가 없는. 오히려 병력 더 많이 남아있고요, 이제. 자, 바이킹도 대기해주고 있고. 아니,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. 아, 이것도 소환하지만, 해병에, 일단 소환 될 거, 아. 와. 슈퍼 세이브 나왔습니다, 또. 좋네요. 아, 완전 분위기 탔죠, 이러면. 와. 되게 좋네요. 반응이. 잘하네요. 아주 좋네요, 반응이. 아, 아주 좋아요. 1초만 늦었어도 소환된 건데. 와, 이러면서 메카닉 공방이라 눌러주고요. 공방이 또 있네요. 분간기 세 개째 아닌가요? 자, 세 개째. 자, 이 분간기가 과연 진짜 뒤쪽엔 근데 없어요, 그래도. 자, 앞. 이제는 좀 털에 또 박아줄 타이밍이 됐거든요. 네, 근데, 근데 이게 떨어져도. 네, 이미 이제 막을 병력이 다 있죠? 저. 스캔 뿌려봐서 상대가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고요. 근데 이게 토스... 메카닉인 걸 확인을 했을 텐데 토스가 그쵸. 이렇게 아, 사도를 토스? 계속 욕심낸다는 게 투로 공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토스는 거신 뽑고 있어요. 저 거신이 의미가 있나? 그 본인 해설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세요? 아니 메카닉한테 의미가 있어요? 의미가 있긴 그러니까... 있죠. 사거리 싸움이 네, 의미는 하니까요. 있는데 해설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세요? 너무 약하잖아. 아, 셉니다. 저신이 얼마나 센데요. 아, 뒤쪽에 지금 들어왔네요. 일단 딴 거 보네요. 들어왔는데 추가 소환 안 될 거고. 아, 지뢰 하나? 지뢰! 아, 지뢰 터지고. 아, 토르 그냥. 아, 분광이 또 죽었고요. 아, 이거 오면은... 좀 뭐 오지도 못하죠? 얼마냐, 그러면. 가스 하나 끼고 가겠네요. 아, 이거 왔다 갔다 거리지만 토르는 솔직히 한 개만 가도 다 막을 것 같은데, 사도는. 나 저거 가도. 이거는 사기. 아. 사도가 23기가 잡혔네요. 차라리 일꾼 쪽으로 좀 더 확실히 붙었으면은 탱크 스플로 뭐 일꾼이 죽기라도 했을 텐데. 이러면서 테라는 쿼터풀 들어가고 있죠, 이미. 자, 제가 연습 볼 때는 그 별에는 맘 선수가 그 몰래 멀티를 1시랑 아니 11시랑 5시 다 먹었었거든요. 아 지금 워낙 유리해서 5시가 없어도 너무 유리한 상황이죠. 저는 연습 과정 보면서 이제 조언을 해달라고 얘기를 딱 하나만 조언했습니다. 어떤 거죠? 스캔 아끼지 말고 토스 체제 확인하면서 체제 변환할 때 진출하라고. 아하. 오, 이러면서 간지탑 쌍간지탑 딱 지어주고요. 아까도 그리고 스캔 다 뿌려보면서 상대방 체제 확인했었죠. 자, 별밤 선수.
치킨 또 뿌려주고요. 뭐가 나오는지. 자, 거신 확인했고. 근데 결국 로봉 치제로는 그렇게까지 로공 늘어나는 거 확인했으면은 유령을 섞어주면 또 좋거든요. 근데 이게 아마 공방 이어 타임 때 한번 잡을 것 같거든요. 거의 뭐 180 정도까지 뚫릴 것 같은데, 180, 200까지 뚫릴 것 같은데 공방 이어 때 가면 토스가 뭘로 막죠? 불멸자가 이제 찍히고요. 솔직히 지금 진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중간계는 뭐 대화가 안 되겠고. 이쪽에 추적장 소방상태이고 지옥불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. 근데 이거 토스가 본 게 확실하죠? 메카닉인 거 봤죠? 아무래도 봤어요. 네,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로공을 올려줘서 불멸자 쭉쭉 찍고 있죠 일단. 근데 이미 테라는 이제 200 다 찍어서 나올 거라 못 막을 것 같은데. 스캔 뿌려서 유닛 구성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. 아, 유닛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. 네, 시즌부터 프로세스 이제 갈 준비 하겠죠. 이거는 퉁퉁포로 해도 밀릴 것 같은데요. 네, 포로 두 기도 3기? 4기네요 엄청난 압박 가죠. 이건 그냥 진짜 살살 녹는 그냥 아이스크림. 고위기사가 스톰을 쓴다고 해도 이게 메카닉이라. 네, 스톰으로 녹일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메카닉은. 불멸증 한 타임이 더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공방 2억까지 찍어놔서 업그레이드 맞춘 상황이긴 한데. 아, 물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. 정면에 있는 추적자는 뭐 따르려는 움직임이 보이긴 하는데 방 까먹기가 이게 에너지가 풀이라서 국지방하게 키면은. 아, 추적자 그냥 냈죠. 추적자 앞전을 했다가 탱크 하나 잡고. 이게 국지방어기가 불멸자 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나요? 아니요, 그건 안 돼요. 이제 불멸자 안 돼요. 국지방어기가 막을 수 있는 거는 날라오는 거? 네, 날라가는 게 그 그래픽으로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. 자, 그러면 이쪽에서 탱크로 천천히 불멸자 8기 그 테라가 나가지고 이거... 여기 라인 잡으면은. 아, 이거. 와. 멸자 사라졌어요? 와. 와. 날리지만, 국지방어기 꼈고요. 불멸자 이거 다 거치고 못하고 다 터지죠, 그냥? 어, 근데, 그래도. 근데? 와. 근데? 오? 아, 근데 인구 너무 많이 죽었어요. 아, 근데 인구수가 두 배 차이. 야, 바이킹을 살려와야죠. 와, 그래도. 이게 막히네요, 그래도. 역시 불멸자만. 정말 볼 때마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유닛이에요. 진짜 남았네요 두 기가. 와, 근데 탱크 진짜 살살 녹는다. 야, 이거는 토스가 나가긴 하는데 나가도 할 게 없죠. 그쵸. 이미 그만큼 병력이 나와 있고 잡혔고요. 멀티 또 들어가고. 바이킹이 스톰을 막긴 했지만 대다수가 살아와가지고. 그렇죠. 심지어 방가도 살아왔어요. 스캔 아낌없이 뿌려서. 이게 관측선이 상대 이미 보고 싶어도 방가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요. 이제 이 다음에 테란이 진출할 때는 3-3업일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토스가 멀티 먹어주면 체제 변화를 토스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네요. 스카이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아직. 테란 또 나가죠? 와우, 벌써 200이에요? 이번에 꿀광 타격 가, 꿀광 타격 갈 거거든요? 그쵸. 이거 스캔 마구마구 뿌립니다. 이거 아까처럼 불멸자 막 10기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. 이번에는, 아, 토르가 그냥 위풍당당하죠. 아, 토르 진짜. 지키지도 못하지, 그냥. 토르 진짜 찢어버리고 싶네요. 와, 정말. 이게 단일 데미지 주는 그 모드 아닌가? 3사 맞죠? 네. 점사로 잡아주겠다. 저게 캐리어도 완전 녹이더라고요. 네, 한 열 있으면은 굉장히 잘 녹더라고요. 아, 토. 아, 뭐 토르 기스도 안 가요? 토르 뭐 그냥 앞에서 버티는 거 보세요. 아, 게임 끝났네요. 아, 인구수 차이, 아, 중대 차이 벌어지면서 쭉쭉쭉 올라오면서 GG 나옵니다.
에이스 결정전까지 가게 됐네요. 애결 누구 예상하시나요? 아 근데 소울 쪽은 프린스 선수가 다 나와가지고 소울은 아마 다크시어 선수 아니면 별의 눈밤 되고 네 그렇겠죠. TK는 오. 선택지가 뭐 후보를 말라, 말하려고 해도 한 명밖에 없네요. 근데 이러면 어? 응? 왜죠? 뭐가요? 아니 식님이 근데 이러면 하고 어? 하고 말이 없어서 아니 TK가 할 만한데? 그쵸 근데 아이유 선수가 나올 건데 아마 그게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? 뭐 다크시아 선수나 별의 눈밤 선수가